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마도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를 화제에 올리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네, 호남 출신 최초의 보수정당 대표가 한국 정치 발전과 호남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도 관심거리였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불모의 땅에서 3선에 성공하고 호남 출신 최초로 보수정당의 대표가 된 이정현 대표는 한국의 정치사를 바꿔놨습니다. 말단 당직자에서 시작해서 대표에 오른 드라마 같은 인생 역정에도 시민들은 대단하다는 반응을 먼저 보였습니다. 호남 예산 지킴이를 자처해왔던 만큼 지역 발전엔 이득이 될 거란 기대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당이니까 여러 가지 지역에 유익이 되지 않을까 싶네. 그러나 호남의 대표가 아니라 친박의 대표로 당선됐다는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뭐 계획을 뭐 한다 못한다 함께 그런 쪽으로 갈란가. 더 못할랑가 모르지 이제 지켜봐야 할지. 고착화된 영호남의 지역구도를 깨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전망은 엇갈리는 가운데 적어도 내년 대선에서 새누리당의 호남 지지세는 전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 문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정치 공학적인 측면에서는 새누리당으로서는 최상의 카드를 낸 것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더민주와 국민의당 등 야당은 이른바 텃밭 민심에 미칠 영향을 벌써부터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